배가!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애라고 합니다. 제가 17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리려 하는데요. 쓰레기만도 못한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끄러! 너는 태어난 게 죄야! 아우 씨... 내가 왜 이... 을 키워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는데요. 특히 엄마는 저를 낳지 말아야 했다고 하셨죠. 사내야, 너 성적이 왜 이래? 정신 안 차리지? 어쭈, 대답 안 해? 안 되겠다. 너 부모님 모셔와라. 싫어요. 뭐? 학대 때문에 저는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고 성적도 학교생활도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차라리 학교를 그만둘게요. 부모님 모셔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자퇴를 했고 집에도 있기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홧김에 집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어? 그래! 이거야! 가출해서 앞길이 막막했었는데요. 그때 운 좋게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 안녕. 나는 이 교육을 맡게 된 김진우라고 해. 잘 부탁한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요? 아잉, 어려워요. 하하,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다니. 부장님께 말씀드려볼까나? 아, 안 돼. 입막음이에요? 하하, 부족한데. 오늘 남아서 일 좀 더 하고 가야겠는데? 아잉! 저희는 알콩달콩 사랑을 했고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사랑으로 키워주기로 다짐했죠. 후, 언제 집을 마련하지? 한참 멀었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무리였고 생활비가 없어 공장일 외에도 다른 일도 해야 했죠. 일이 바빠 밥도 거르며 몸은 점점 말라갔는데요. 아기야,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그냥 좀 이것저것.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자기 밥도 먹이고 쉬게 해줘야겠어. 다음에 휴가 내자. 그치만 일은? 하루 정도는 괜찮아. 기분 전환 겸 가자, 응? 알았어. 휴가 내지 뭐. 어느 날 남친이 힘들어하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휴가를 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싶어 휴가를 냈는데요. 자기야, 오늘 내가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는 영화 예매했어. 잘했지?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속의 연예인은 자기뿐이암. 나한테는 자기가 제니 아이유라고. 휴가를 내고 버스를 타고 영화관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무슨 일이에요? 뭐야?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게다가 소란 때문에 버스 기사 아저씨도 버스를 세워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나 아가씨, 혹시 임신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임신이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마른 사람 보고 임신이라뇨. 양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저 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아,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좀만 더 힘내요. 아파! 아, 나도 아파, 자기야. 나 죽어. 나도 죽어. 아주머니와 사람들은 제 출산을 도와주셨고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전해요. 위험해요. 선모랑 아이 둘 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아이의 탯줄을 끊을 수 없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는데 저희는 다음 버스를 타면 되니까 이 버스로 병원까지 가세요. 맞아요.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인데요. 어서 병원으로 가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죠. 하지만 다른 승객들께서 얼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며 내렸고 기사 아저씨는 병원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히 병원에 잘 도착해 저희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랑 남친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때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아이는 매우 위험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